한계를 극복하고 왕좌를 쟁취하라. 2021 발로란트 지역 마스터스 코리아 인터뷰 진행을 맡은 정유현입니다. 최종전 두 번째 경기 보고 오셨습니다. TNL 이스포츠와 루턴 이대로 물러설 순 없다라는 강한 의지로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됐는데요. 하지만 뒷심이 좋은 루턴 마지막에 으쌰 좀 더 힘을 내주면서 결국 이번 경기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럼 매치 MVP로 선정이 된 루턴팀의 얼로우 선수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얼로우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루턴팀 모든 선수가 참 잘해줬지만 특히 우리 얼로우 선수는 화살같이 날카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네, 승리 소감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평소대로 잘해준 팀원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단장님 맨날 이제 응원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힘이 돼서 잘 이겼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맨날 응원해주신 가족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 네. 역시나 또 팀 합이 중요한 만큼 팀원들의 힘도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싸움이 있었던 어려운 경기 같은데요. 우리 얼로우 선수는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나요? 아무래도 TNL이 이제 한 번에 이제 모여갖고 이제 다섯 명이서 한 번에 이제 사이트를 들어오는데 그런 게 좀 이제 까다롭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아, 네. TNL의 공격적인 모습이 조금 까다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일은 준결승 전에서 무야호 팀을 만나게 되시는데요. 무야호 팀은 어떤 팀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야호는 일단은 이제 되게 전략이 좀 다양하고 좀 유연하면서 이제 버즈 선수랑 이제 인트로 선수가 굉장히 이제 샷도 잘 써기 때문에 네. 까다롭지 않은 팀일까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버즈 선수와 인트로 선수를 가장 까다롭게 보시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두 선수를 대상으로 어떤 전략으로 승부하실 건가요? 저희는 이제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저희 이제 전략과 그다음에 저희 이제 피지컬로 네. 이제 밀어붙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도 강한 피지컬을 뽐내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연달아 계속 경기가 이어져서 우리 팀원분들이 많이 힘들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팀원분들에게 영상 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 다 잘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다음에 끝나고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네, 맛있는 거 먹으면서 힘을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매치 MVP로 선정이 된 루턴팀의 얼로우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내일 드디어 준결승의 막이 오르게 되는데요. 강한 팀들의 강한 경기 내일도 저희와 꼭 함께해주세요. See you!